고통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견딜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가 불어 성경으로 보니까 떤 디피시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시간. 근데 오늘 사실 이 말세에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사실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 종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를 종말로, 말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한다기보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그것을 종말로, 말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 이 시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에 대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는데요. 생활 환경이 이토록 좋아졌는데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토록 풍요로운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 힘겹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삶의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고 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렵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보면 주후 67년경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 그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장려하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원형 극장에서 또는 사자의 굴에 또는 화형과 참수의 방법으로 죽였던 인물입니다. 바울도 예외 없이 이 네로 황제의 명예에 의하여
붙잡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이제 며칠 후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시 옥중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또 믿음의 후배요, 참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남기고 얼마 후에 로마 성 서쪽 성문 밖 5km 되는 지점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큰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사역자였지만 그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대째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도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음의 날에 얼마 앞둔 바울을 염려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그에게 읽혀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이 땅에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끝까지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걸어가라. 이것이 그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무나 이 세상의 유혹과 목회 현장에서 오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고통하는 시간인지 어려운 시간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1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불어 성경에는 에고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로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자 이렇게 해서 19가지의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활동하고 있던,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9가지 내용의 출발점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대부분이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4세기에 우리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 워십,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러브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은 유즈,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며 질서이다. 근데 이것이 이 질서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를 워십하게 된다거나 사람을 유즈, 사용하게 된다거나 물질을 러브,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근데 고통하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워십,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사랑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은 아주 중요한 개명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잘못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죄악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버려야 할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까지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사랑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여라. 근데 고통의 시대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집니다. 자기 사랑이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든 가정이 무너지든 사회가 무너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사랑. 에고이스트.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기에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 아닙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사랑이 자기 경배의 수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열아홉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국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경건의 모양까지는 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살아. 다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전혀 다르지 않아. 우리 능력 없어. 이 세상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자기 사랑이 이르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곳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경건의 모양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능력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세상 앞에 할 말을 잃게 된 것은 이것 때문 아닙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 안에 담겨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연약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흔들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거나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 때 사실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시간이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큰 죄악의 모습으로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향한 사랑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둠의 영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연함 속에서 믿음의 길이 있음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진정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웃사람도 중요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거나 거기서 초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7, 8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오늘 바울사도는 경건의 모양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중요합니다.
모양이 없다면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없는 모양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냥 짠 하고 나와서 부르고 짠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네, 그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연주를 합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완전함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연습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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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나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의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더 배워야 돼.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더 연습해야 돼. 더 기도를 연습해야 돼. 그래서 더 확신 안에 거해야 돼.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감옥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은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요, 자신의 후회가 없습니다. 디모데야, 적당히 밀어낼 것 같더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럼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지금처럼은 안 된다. 배우고 확실한 데 더 거해야 한다.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을 염려했던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이르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밝게 알면 알수록 그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능력과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그리스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생각했지만 그는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권세를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권세, 죽일 수 있는 권세, 그 생명의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네로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직장 상관입니까? 대학교 교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리실 수 있는 권세,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저 이 정도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확신할 때까지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미래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물론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변화 중에 하나는 무인자동차가 빨리 나와서 주차장을 겪지 않고 우리를 교회 앞에 딱 내려주고 차는 알아서 갔다가 예배 끝날 때쯤 다시 나를 데리러 오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모습은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우리 파리 장로교회를 다녀가면서 성도님들이 참 좋다, 한국교회에서도 보기 드문 성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저에게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지만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 고통하는 때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이겼고 디모데가 이겼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겼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